안녕하십니까, 제비입니다. 오늘은 B737 두 번째 강좌, 플라이트 매니지먼트 컴퓨터를 다루는 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비행기들의 FMC는 다루는 방법이 거의 95% 정도 비슷하니까 보고 배우신다면 737과 더불어 대부분의 보잉 회사들의 비행기들을 FMC 조작한 데 있어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초심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해도 두 편 정도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항로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비행 경로는 포항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가는데요. 비행기도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길이 있어서 그 위치에 맞게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포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항로는 Y744 항로를 타고 PSN-VOR 부산까지 가서 착륙 절차가 시작되는 마켓픽스까지 가는 항로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려서는 아마 많이들 어려우실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포항에서 이륙하여 아파로픽스까지 가서 Y744 항로를 탑니다. Y744 항로가 끝나는 지점, 다른 항로로 이어지는 PSN-VOR 분기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Y597를 타고 착륙 절차가 시작되는 마켓까지 가는 겁니다. 연습하는 비행 경로가 다르면 무의미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말했던 항로를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빠를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FMC 자체의 키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설명하는데 어려움 없이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까지 비행을 하기 위해 포항공항에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시점을 옮겨서 콕핏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시동 절차를 알려드렸죠. 감을 잡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B737 전원을 모두 넣은 상태에서 FMC 메뉴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PMDG의 경우 연료 수정을 FMC를 통해 수정해줘야 되는데요. FS 액션 탭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방법은 5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탭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스크래치 탭에 IRF 포지션 입력해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연료 게이지를 수정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메시지 지우는 방법은 앞서 보았듯이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L 버튼을 눌러 연료 탭을 들어가시면 국내 선인이 연료를 총 35% 정도로 해줄게요. 토탈 레벨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연료를 가득 넣으면 비행기가 무거워 이륙과 착륙이 어려워져요. 꼭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6레프트 버튼 쪽 리턴과 메뉴를 누르시고 1레프트 버튼을 눌러 FMC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류가 나는 이유는 비행하기 위한 IRS를 켜두고 현재 비행 위치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서입니다. 현재 지금 IRS가 켜진 모습이 보이죠? 얼라인즈에 불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이덴트 탭에서 포스 이닛 탭에 들어가시면 Set IRS 포스가 보이실 겁니다. IRS 포지션 조정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입하는 방법은 1R 버튼을 눌러 마지막 비행기 위치를 스크래치 탭에 받아오고 Set IRS 포스에 기입하기 위해 4R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입하게 되면 ND와 비행기 좌세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LEF Airport 대표 공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출발 공항을 입력하시면 돼요. 포항공항의 코드는 RKTH이니까 RKTH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게이트는 3번 게이트입니다. 입력이 다 되셨으면 이쪽 탭에서 더 이상 입력해 줄 것이 없어요. 루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데 포스 이닛 옆에 지금 숫자가 있죠. 이 뜻은 총 포스 이닛 페이지가 4페이지까지 있다는 뜻인데 오른쪽으로 넘겨보고 싶으면 네스트 페이지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건드릴 거 없어요.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루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루트 페이지는 6R 버튼입니다. 1, 2, 3, 4, 5, 6, 6R 버튼. RTE 탭에 들어오게 되는데 오리진은 출발지입니다. 아까 입력한 포항공항 코드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1L 버튼을 눌러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기입을 완료하시면 비행기 내비게이션에 포항공항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데스트에는 어떤 걸 넣냐? 도착공항인 RKPC 제주국제공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LTNO, Flight Number, 그러니까 항공기 편명이죠. 저는 대한항공이니까 KE 대충 적을게요. 1119로.
그다음에 시어 루트, 이거는 항공사마다 또 따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입력을 안 할게요. 런웨이는 말 그대로 이륙하는 항공기 방향을 입력하는 건데요. 공항 날씨 정보와 이용 활주로 방향을 알려주는 ATIS가 포항에 넣기 때문에 바로 비행 허가와 택싱 허가를 받아서 어느 쪽으로 이륙하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륙하자마자 11,000피트까지 상승해란 말이 있죠. 그래서 11,000피트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번 활주로의 허가를 받은 모습이죠. FMC에 그래서 스크래치패드에 10을 입력해주고 Free Left를 눌러 기입해 주십시다. 원래라면 비행 준비를 끝마친 상황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륙 활주로 방향을 몰라서 미리 허가를 받았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RTE 탭에 모두 기입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페이지가 남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와 비아가 있죠. 비아는 항로를 입력하는 곳이고 2는 픽스와 VOR을 입력하는 탭입니다. 아까 전 항로 기억나시죠? 먼저 픽스 아파루까지 가서 아파루 스크래치패드에 입력하신 후에 1R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 항로를 타죠? Y744. 그러면은 2에 빈 공간이 생기죠. Y744를 타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바로 PSN 부산 VOR까지. 자, 이 VOR 분기점에서 양키 579이너 Y579에요. 597 잘못됐어요. 579를 타고 어디까지? MAKET 마켓픽스까지 가는 비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항로가 입력이 다 된 거예요. 벌써 항공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ND를 보시면 파란 줄로 이어져 있죠. 항로가 잘 이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은 제가 지금 마우스 위치 둔 곳 있죠. 저기를 두시고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은 항로가 잘 이어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잘 이어졌다 싶으면 액티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액티브 버튼은 유갈 버튼이죠. 네, 눌러주시고 EXEC, Execute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 Execute 버튼을 눌러주시면 항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비행기가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 메뉴 페이지인 Perp Init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항공기 속도, 항공기 무게, 순항고도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냥 보시기에 정말 난잡해 보여서 자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실제 항공사 항공운항관리사가 이렇게 직접 구해가지고 파일럿분들에게 입력해라고 용지를 나눠주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3레프트에 위치한 제로풀 웨이트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스크래치패드에 12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거를 제로풀 웨이트에 기입을 다시 해주시면 GW와 뭐 제로풀 웨이트라던가 전부 다 구해져요, 자동으로. 리솔브즈는 자막에서 보셨듯이 특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항공 연료 경고등을 알려주는데 저는 5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인덱스는 대충 무엇인지 아시죠? 경제 속도인데 코스트 인덱스는 제가 빠른 강좌를 위해 100으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도착 공항까지 거리가 경제 속도를 계산해 트립에 자동으로 최대 비행 가능한 순항고도가 나오게 되는데 국내선이니까 저는 순항고도를 24,000피트로 하겠습니다. 240 적어주시고요. Alt에 기입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돼요. 그리고 밑 트랜스 Alt가 있는데 전위고도를 의미합니다. 나라마다 정해진 고도가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위고도가 14,000피트니까 14,000피트를 입력해 주도록 합시다. Execute를 눌러주시는 건 아시죠? 기본입니다, 여러분. Execute. Enon Limit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젠 탭 넘기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6, Light 버튼. N1 Limit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6 Light 버튼 클릭.
잠깐 여기서 또 엄청 조잡해 보이죠? 모든 비행기의 제트 엔진 구조는 N1, N2, N3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픈데 N1만 기억합시다. N1은 엔진 블레이드를 의미합니다. N1 리밋탭은 엔진 블레이드의 세기를 조절하는 곳인데요. T1은 테이크오프를 의미합니다. 위에 작은 글씨로 24K, 22K, 27K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탭이 엔진 세기가 가장 강한지 가늠이 대충 가시죠? CLB는 상승입니다. 상승할 때 엔진 동력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설정하지 않도록 할게요. 실제 항공사에선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하네요. 6라이트 버튼을 눌러 테이크오프 탭으로 이동해볼까요? 여기는 이륙 관련된 정보를 적어주는 페이지인데 먼저 이곳에 정보를 기입하기 전에 스탠다드 인스트루먼트 디파처를 볼까요? 이게 바로 이륙 절차입니다. 이륙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드, 스탠다드 인스트루먼트 디파처라고 하는 절차인데 포항공항을 이륙해서 우리는 제주도까지 가야 되니까 아파루까지 가야 되겠죠. 제가 마우스 얹은 곳 보이시나요? DP, ARR 탭으로 이동하기 위해 저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포항공항의 디파처와 어프로치를 선택이 가능하죠. 저는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파처를 눌러서 디파처 탭으로 이동하시면 많은 시드 절차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4개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때 간추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0번과 28번이 있는데 10번 활주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10번 활주를 선택해 주시면 시드 절차가 2개만 남습니다. 이 2개 중에 한 것을 선택을 해서 트랜스, 그러니까 어디까지 픽스를 갈 것이냐, 아파루를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아파루까지 이어주는 항로가 완성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한번 ND를 봐주시고요. 절차가 깔끔하게 완성이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위해 요 버튼, 마우스 얹은 곳 보이시죠? 네, 저것을 얹으셔서 마우스 휠을 굴려보세요. 그러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포항공항 10번 활주를 이륙해서 우선에 하는 항로죠. 다시 테이크오프 페이지로 이동해 주기 위해 루트 페이지로 가주시고요. 다시 한번 6라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막바지예요. 플랩스는 항공기 고양력 장치인 거 다들 아시죠? 1도와 5도가 기입 가능하던데 저는 대부분 이륙할 때 5도를 기입해 이륙합니다. 입력한 값에 맞춰 택싱하기 전 플랩을 내려주면 되거든요. 입력하자마자 우측에 보시면은 V1, VR, V2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1R, 2R, 3R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기입이 돼요. 마지막 남은 CG, Center of Gravity, 항공기 무게중심도 3Left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된 숫자가 스크래치 탭에 나옵니다. 그대로 3Left를 눌러서 입력을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트림 값도 계산이 되는데요. 4.65죠. 4.65에 맞춰 트림도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ath 버튼을 눌러 이동하셔서 Forecast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전위고도를 수정할 겁니다. 아까 전위고도 기억하시죠? 14,000피트. 전위고도는 제가 순항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하기 전 FMC에 입력해야 할 정보를 모두 기입하신 겁니다. 레그 버튼을 눌러서 비행하면서 지나갈 픽스를 확인하시고요. 보시면 다란 픽스, TH805 픽스 다 정보가 나오는 모습이죠. 오른쪽의 숫자는 항공기 속도와 고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230노트고 오른쪽은 4591피트죠. 오토파일럿이 픽스 옆에 적힌 숫자에 맞춰서 컴퓨터가 비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FMC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죠? 처음 하시는 분은 긴가민가 할 건데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강좌가 남아있어서 저도 편집하느라 힘드네요. 다음 강좌인 이륙과 순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루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빠이.